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양쪽의 구멍을 따로 뚫어서 바느질을 할때 양쪽의 구멍 위치를 맞추는 제 나름대로의 팁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거는 반지갑 작업 중인 거고요. 이것을 만들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원투나인 시리즈로 올려드린 게 있었죠. 이걸 하면서 붙여서 뚫을 수도 있지만 양쪽의 구멍을 따로 뚫을 때 이렇게 맞대어서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조금 더 심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지갑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탑핸들백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판과 이쪽 판 구멍을 따로 뚫을 때 여기에 뚫어놓은 구멍대로 이쪽에 표시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 흔히 말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기준점이 되는 판에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이 반지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쪽이 기준이거든요. 이 카드카 쪽에 구멍을 위치를 맞춰서 먼저 뚫고 이쪽에 뚫을 건데, 먼저 이것을 뚫고 올게요. 네, 이렇게 바느질할 부분, 이게 지금 기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니은자, 니은자를 다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본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지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자만 이제 같이 되잖아요, 이 판과. 이것을 본딩을 했다고 생각하고 집게를 집어두는 거죠. 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단차 없이 맞춰서 살짝 이렇게 집어둡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거 집게 쓸 때는 이 안쪽까지 확 잡지는 마세요. 왜냐면 가죽에 이 태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힘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뚫는 게 아니라 저희는 따로 뚫는다고 했잖아요. 이 은펜 가지고 마킹을 할 겁니다. 어디다 마킹할 거냐면 이 옆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 단면. 이 단면에 마킹하는데, 단면에 마킹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 이 옆에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표시를 해두는 거죠. 수직으로 이렇게. 저는 이 사선, 이 구멍의 가운데로 표시하고 이걸 수직으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리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서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표시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나 꼭 표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쪽 판과 이 겉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위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기준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 중간에도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떼는 거죠. 떼고, 떼고.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맞춰져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에 은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은펜에 맞추어서 이렇게 뚫으면은 여기 있는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꼭 맞아야 되냐면 이 점까지. 이 점이 아까 제가 이쪽에 이 안쪽 판과 결합되는 부위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중에 뜨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니까 이 반대편도 이렇게 잡아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본딩을 했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딱 맞춰주세요. 아, 참고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악어 가죽이에요. 네. 안쪽은 염소 가죽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구멍이 있으니 이 구멍 위치대로 제가 표시를 해두는 거죠. 네, 이렇게 다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히말라야 악어 이제 흰색 계열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떼고 뚫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과 결합될 이 니은자, 니은자만 먼저 뚫어놓고 나머지 구멍을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결합될 부위에 구멍 위치와 개수는 이미 맞으니 나중에 그 구멍끼리 바느질만 하면 되거든요. 네, 구멍을 뚫어볼 건데 이 안쪽 판 카드칸 쪽을 이렇게 덧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옆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칠해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은색 펜으로 해놓은 쪽. 그 부분에 이것을 수직으로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내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거진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이 은색 펜은
위치를 내가 확인하는 데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쳐나가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전부 다 체크를 해두진 않았었거든요. 하다가 매우 조금 틀어지는 부분은 이 다음 은색 펜에서 살짝 틀어가지고 그 은색 펜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에요. 구멍 개수와 위치가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이 구멍 두세 개에서 조금씩 틀어지는 것은 크게 상관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맞으면 좋지만 조금씩 틀어지더라도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은색 펜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부터 먼저 칠게요. 이쪽부터. 이 은색 라인에 딱 맞추어서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이 안쪽에 카드칸 위치하고도 맞춰놨기 때문에 구멍 위치와 개수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뚫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고요.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이 핀셋을 가지고. 이 핀셋 가지고 그냥 꽂아 넣어서 위치를 한번 맞추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찝어보면은 형태가 갖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바깥쪽으로 하고 할 텐데,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양쪽의 구멍을 따로 뚫어서 양쪽 사선을 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치코트를 쓰면은 에치코트를 덮어버리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베지터블 가죽, 토콘을 가지고 마무리하실 때는 살짝 사포로 갈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은펜 자국이 스며들어서 남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갈아내어서 할 정도만 해서 정말 조금씩만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따로 뚫어서 하는 방법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을 따로 뚫어서 바느질을 할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 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새들 스티치 3부작 중에서 마지막 편이 양쪽의 구멍을 따로 뚫어서 사선 내는 바느질.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